국에 넣으면 얼큰한 맛을 더해주고 기름에 넣으면 향긋한 향이 더 살아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. 자르다 보면 눈이 맵기도 하지만 열에 익히면 달콤해지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대파인데요. 요즘 나오는 대파는 한겨울 찬바람에 맞아 향과 영양이 더 진해져서 보약과도 같다고 하네요. 겨울 대파는 파란색 부분을 자르면 끈적끈적한 진액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요. 이 진액 속의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단맛을 더해준다고 하고요. 사과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피로회복과 감기에도 좋다고 합니다. 특히 파의 흰뿌리 부분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 꼭 필요한 채소기도 한데요. 대파를 고를 때는 뿌리 부분에 흙이 많이 묻어있는 게 싱싱한 거라고 하고요. 푸른색 부분이 굵고 짙으면서 흰색 부분과 만나는 이음새 부분이 단단한 게 좋다고 합니다. 대파로 향긋한 대파 기름을 만들어 넣으면 각종 볶음 요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식용유나 올리브유에 이 대파를 넣고 갈색이 되도록 볶은 다음 채에걸러 보관하면 된다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.